자, 계속해서 대아파트. Listen and speak 1A2입니다. 자, girl과 man에 대화인데, 여자아이와 남자 어른이네요. 근데 여자아이가 Dad, I'm leaving 이라고 하니까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형용사 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Dad, I'm leaving. 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You need to wear this, Julie. 여자 이름이 줄리네요. 너는 착용해야만 한다, 이것을. 이게 this가 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넌 이것을 착용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표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많은 미세먼지가 있다. 공기 중에 오늘 공기 중에 미세먼지 많아.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 자세히 살펴볼 거. There is 뭐 there의 두 가지 뜻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 다음에 fine dust에서 fine의 의미. There is a lot of fine dust. 많은 미세먼지가 있다. 어디에? In the air 공기 중에 today 오늘. 그래서 여자애가 oh I didn't know that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i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오케이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뭐 이롭다 할 때는 be good for 어디 어디에 해롭다 할 때는 be bad for고요 전치사 for 뭐 be good at 하고 다른 표현 Okay, 너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시 뭐 대시 왔는지.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Don't forget to wear this mask. Okay, 잊지 말아라. 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것을 당부하기, 상기시키기 표현. Don't forget to wear this mask. Alright, 알겠어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Okay, 이런 것들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at I'm leaving. Okay. 떠나다 leave죠. 떠나다 leave에서 ing 붙여서.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현재 분사죠. 그 말은 의미가 떠나는 중인이라는 뜻이다. 떠나는 중인이라는 동사가 어떤 시 형용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하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you need to wear this. 너 이것을 착용해야만 한다. 자, need to 의무 표현 같은 표현은 must라든지 have to가 있었죠. You must wear this. You have to wear this. You need to wear this. 그리고 여기에 fine dust 미세먼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this는 뭘 가리키는가 보다 마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You need to wear this mask. 여기 this mask 나오죠. 너 이것을 착용해야만 한다, 줄리야. 그 다음에 there의 두 가지 뜻. 거기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 의미 없이 뭐랑 같이 사용된다?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be 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와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죠. 그러면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가 있겠죠. 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 저 단수 명사 a lot of fine dust. 많은 미세먼지죠. fine dust는 명사로서 셀수 없는 명사니까 그러니까 a lot of는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지만 뒤에 셀수 없는 명사인 fine dust가 왔으니까 there is much fine dust로 바꿔 쓸수 있겠죠. 여기에 many로 바꿔 쓸수 있지는 않다. much로 바꿔 쓸수 있다. there is much fine dust. 그 다음에 fin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미세한이란 뜻이다. Okay, you are doing fine 할 때는 너는 잘하고 있는 중이다였죠. You are doing fine. 넌 잘하고 있는 중이야. There is a lot of fine dust. 미세한 많은 먼지가 있다. 미세한이란 뜻이고, dust는 먼지죠. Okay, 그래서 fine dust 미세먼지란 뜻이고, water처럼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there is much water 하듯이 there is much fine dust. 그리고 단수 명사니까 이 자리에 복수 명사의 존재를 얘기하는 are가 오면 안 되겠죠. A lot of fine dust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과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다.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인 이유.
There is much fine dust in the air today. 오늘 공기 중에 많은 미세먼지가 있다. Oh, I didn't know that. 저는 몰랐어요. 그것을 이 뜻은 첫 번째 1번 지시 대명사죠. 근데 얘가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시 뭐 대시 왔냐? I didn't know that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그래서 that 뒤에 아빠가 말한 공기 중에 오늘 많은 먼지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건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다는 거. 그래서 지시 대명사고 생략할 수 없지만 여기에 that 뒤에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게 이 that 뒤에 오게 되면 that은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건만드는데 접속사 되시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목적어 자리에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I didn't know that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가 생략되었다. It'll be bad for your health. 어디 어디에 해롭다라는 표현, 어디 어디에 이롭다, 도움이 된다는 be good for였죠. 근데 여기에 bad를 쓰니까 어디 어디에 해롭다가 될 거고 전치사 for 기억해 두시고요. 비교해서 뭐뭐를 잘한다라는 표현은 be good at 이라든지 뭐뭐를 못한다라는 표현은 be bad at, be poor at이었죠. 요거는 무엇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be good for, be bad for는 어디 어디에 이롭다 또는 bad면, be bad for면 이롭다, 해롭다 이런 표현이죠. be bad for. 그래서 전치사 fo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at 같은 이상한 전치사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is은 the fine dust 대신 왔죠. the fine dust 단수니까 is로 잡아올 수 있죠. the fine dus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미세먼지는 너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이게 원인이죠. so 앞쪽이 원인. So, 그래서, so 뒤에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무엇을, to wear this mask. 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remember to wear this mask. Be sure to wear this mask. Make sure to wear this mask. 또는, that절을 사용해서, be sure that you wear this mask. Make sure that you wear this mask. 같은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Alright, thank you.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 전체적으로 밖에 오늘 외출하는데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아빠의 충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뭘 넣을 수 있겠다? Because 넣을 수도 있겠죠. You need to wear this, Julie, because there is. 너는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 줄리아. 왜냐하면 오늘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I didn't know that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The fine dus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오케이. 여기다가 because 넣고 여기다 so를 빼도 되겠죠. Because the fine dus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쉼표. Don't forget to wear this mask. 오케이. 그게 어렵지 않았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줄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분야 관계. 오케이. Dad, I'm leaving. 이러죠. Dad, I'm leaving.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너는 이것을 착용해야만 한다, 줄리야. 왜냐하면 많은 미세먼지가 있어. 단수 명사죠. Much fine dust, a lot of fine dust. 있다 표현. 뭐뭐가 있다 표현.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말하기를 You must wear, you have to wear, you need to wear this, Julie. 이러죠. You need to wear, you must wear this, Julie. 그 다음 단수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 There is a lot of fine dust죠. There is much fine dust. Fine dust 단수 명사니까 is. There is a lot of fine dust. 어디에? In the air today. 이렇게 얘기하죠. You need to wear this, Julie.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그랬더니 줄리가 몰랐대죠. I didn't know that. 그거 몰랐어요. Oh, I didn't know that. Oh, I didn't know that. Okay, I didn't know that there is a lot of fine dust in the air today.
오케이.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느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표현 나오죠. 이거의 주요 표현. 오케이. 그래서 i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나오죠. I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The fine dust will be bad for 전치사 for. The fine dust will not be not을 넣으면 will not be good for your health 해야 되겠죠. The fine dust will not be good for your health. The fine dus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so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무엇을 to wear this mask. It will be bad for your health. So don't forget to wear this mask. 그랬더니 좋아요, 고마워요. Alright, thank you. 이러죠. All right. Thank you. 오케이, 이런 대화였고요.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There is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it 같은 게 온다. 여기에는 a lot of fine dust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2A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광펜. Hi, Amy. What's up? 안녕, Amy야. 무슨 일이야? Hey, 웬일이니? What's up? 그랬더니, 바꿔 쓸수 있는 거. 안부 묻기 표현이죠. 이거 안부 묻기 할때 써요. I'm here to buy a shirt. 난 여기 왔어. To buy a shirt. 셔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I'm here. 난 여기 왔다. 왜 왔니? To buy a shirt. 셔츠 사기 위해서. What about you? 너는 왜 여기 왔는데? What's up? 넌 웬일이니? Okay. What about you? Okay. 그래서 What's up? 뭐 안부 묻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여기에 buy라는 동사 앞에 to 왔으니까 to 부정사의 용법. 그다음 What about you의 뜻은 너는 어때? 그러는 너는 이런 뜻인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냐? 뭐 당연히 how about you는 당연히 될 거고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죠. 이 how about you나 what about you는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반사해서 되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묻는 거고요. I have a lunch meeting. 나는 점심 모임이 있어. Where? In this shopping center. 이 쇼핑 센터에서. Oh, I should go now. 나 이제 가야만 돼. I'm late. 나 지각이야. 이렇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미팅이 둘중 뭐냐? 그다음에 어디에서? In this shopping center에서. Oh, I should go now. 나 당연히 지금 가야만 돼. I'm late. 난 지각이. 난 늦었네.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I should go now. I'm late. Okay, 알겠어. But you'd better not run. 너는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The sign says. 그 표지판에 쓰여 있다. The floor is wet. 뭐라고? 바닥이 젖어 있다고. 바닥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I didn't see it. 아, 그거 못 봤네. Thanks.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d better not run.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너는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Had better가 조동사 덩어리니까 뭐 조심해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 sign says. sign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여기 표지판이죠. 표지판이 말을 할 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say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The floor is wet. 바닥이 젖어 있다. 여기에 생략된 말 있죠. I didn't see the sign. Thanks. 말해줘서 고마워.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Hi, Amy. 여자의 이름이 Amy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남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 Amy야. What's up?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What's up? 뭐, 이거는 무슨 일이야? 뭐,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안부 묻는 표현이니까, 뭐. How are you?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다. Hi, Amy. How are you? 근데 여기에 What's up은 어떤 의미냐? 여기 웬일이야? 정도의 느낌이니까. 뭐, How are you? 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안부 묻기다, 전부 다. I'm here.
난 여기 비동사의 뜻은 있다란 뜻인데, 뭐 여기에 왔다, I'm here 해석을 난 여기 왔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난 여기 왔다. 그 다음에 to buy a shirt는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죠. 셔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용법이죠. 부사절용법인 이유는 why are you 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해석상 셔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자,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to 부정사만의 특징은 다른 to 부정사와 달리 이 앞에 뭘쓸수 있다? in order였죠. in order. in order to buy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so as to buy, in order to buy a shirt, so as to buy a shirt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이게 가능했습니다. I'm here. 난 여기 왔어. In order to buy a shirt. 셔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이고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What about you? 오케이. 그럼 너는 여기는 이제 요게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반사인데요. 여기는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What's up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또 내용상 보니까 여기에 I'm here to buy a shirt. 난 여기에 셔츠 구입하려고 왔어. 인데 사실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y are you 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그러는 너는 Hi Amy, 웬일이야 여기? 나 여기 왔어. To buy a shirt 하기 위해서. 에이미는 셔츠 구입하려고 쇼핑센터에 왔어요. 여기 쇼핑센터라는 게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I'm in this shopping center to buy a shirt. 나는 이 쇼핑센터에 왔다. To buy a shirt 하기 위해서. Why are you here? What's up?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그러는 너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남자애가 온 이유가 나오죠. I have a lunch meeting. 나는 점심 모임 약속이 있어. In this shopping center에서. Oh, I should go now. 나 지금 가야만 되겠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죠. must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I'm late. 나 지각했어. 나 늦었어. 모임에 늦었어. 여기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라는 수거 기억나시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the meeting. 이 생각했죠. 나는 미팅에, 모임에, 지금 지각이야. I'm late for the meeting. 오케이, 알겠어. 그러나, you'd better not run. 너는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요거, had better에 대한 얘기죠. had better가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not을 놓고 싶으면, had better not 동사 원형한다.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표현이라 했고,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은 안 하는 편이 낫겠다니까. you'd better not run은 너는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뜻이고요. 뭐 당연히 you shouldn't run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you shouldn't run 너는 뛰어서는 안 돼. 이것도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okay, don't forget not to run. 뛰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라. You'd better not run. 뛰지 않는 편이 낫겠다. 여기에 sign은 서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표지판이죠. The sign says. 표지판에 말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단 쓰여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했죠. The sign says. 표지판에 쓰여 있다. 자, the floor is wet. 오케이. 바닥이 젖어 있다라는 것이 표지판에 쓰여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됐죠. 목적어, say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겉만드는 대시인데 목적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생략할 수도 있다 했죠. The sign says, 표지판에 쓰여 있다. That the floor is wet. 바닥이 젖어 있다라는 것이 적혀 있다. I didn't see the sign. 나그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Thanks. 알려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뭐 I should go 요거 난 가야만 된다는 표현인데 I'd better go로 바꿔 써도 되겠죠. I'd better go.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 I'd better go now.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예.
자, 서로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둘이 어디서 만났냐? 쇼핑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쇼핑센터에 왔는데 서로 웬일로 왔는지 물어보고, 에이미는 셔츠 사려고 왔고, 남자아이는 이름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는 모임이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모임이 있어서 왔고요. 그다음에 남자애 조금 시간이 지각한 것 같아서 서두르는 그런 상황인데, 에이미가 바닥이 젖어 있다고 써 있으니까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충고하는 표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뭐 순서대로 이제 내용 파악해 보면, 남자애가 먼저 에이미를 보고 무슨 일인지 인사했더니, 에이미는 난 여기 왔다, I'm here to buy a shirt 하기 위해서. 그런 너는 여기 왜 왔는데? I have a lunch meeting. 어디에서? In the shopping center. Oh, I'd better go now. I should go now. 이제 가야만 되고, 가야 되는 이유는 늦었기 때문이고요. 알겠어. 그렇지만 뛰지 않는 편이 낫겠다. 왜냐하면 because the sign says 표지판에 쓰여 있어 that the floor is wet. 바닥이 젖어 있다고. 남자애는 못 봤고 알려준 것을 고마워하고 있다.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에게 얘기하죠. Hi, Amy. 한 다음에 What's up? 이러죠. How are you? What's up?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에이미가 뭐라 그런다? 나는 여기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셔츠를 사기 위해서. 그러는 너는? 오케이. 상대방의 질문 그대로 반사하기. 오케이. 하이, Amy. What's up? 그랬더니 에이미가 얘기하죠. 난 여기 왔다. I'm here. Where to buy in order to buy a shirt 하기 위하여. Why are you here? I'm here to in order to buy a shirt.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What's up? I'm here to buy a shirt. What about you? 그랬더니 남자애가 나는 갖고 있다. 점심 모임을 이 쇼핑센터에서. 오, 나는 가야만 된다, 지금. 나는 지각했다. 난 늦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무엇을? A lunch meeting을. 어디에서? In the shopping center. Oh, I should go now. I'm late. I have a lunch meeting in this shopping center. Oh, I should go now. Okay. I'm late. 그래서 I should go. I had better go 하고 갔다라고 했었죠. I had better go now. I'm late. 나는 지각이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런다? 알겠어. 이러죠. 알겠어. 그렇지만 너는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거의 주요 표현. 넌 뛰지 않는 편이 낫겠다. 한 다음에 표지판에 쓰여 있다. 뭐라고 쓰여 있다? 뭐야? 뭐라고 쓰여 있... 잠깐만요. 표지판에 쓰여 있다. 뭐라고 쓰여 있다? 바닥이 젖어 있다라는 것을. 맞습니까? 믿었죠? 오케이. 그래서 좋아, 그러나 오케이 but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너는 뛰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You'd better not run. You'd better not run. 그다음에 그 표지판에 쓰여 있다. The sign says. 생략했죠. That. The sign says that the floor is wet. Okay, but you'd better not run. The sign says, the floor is wet. 오케이. 그랬더니 오, 나는 그거 못 봤어. 고마워. 오, 나 그거 못 봤는데 고마워. 오, I didn't see it. Thanks. I didn't see it. Thank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걸과 보이의 대화. 오케이. 걸이 먼저 얘기합니다. 둘이 친구 사이일 것 같고요. 그래서 what Does the sign mean? 그래서 어떤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지판 저거 무슨 의미야? What does the sign 스포티파이에서 mean? 회사 후 와타임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오케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뭐 아래를 mean의 클릭하도록 요청하실 수 다양한 의미 있습니다.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it means. 오케이. That
You'd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그래서 그 표지판은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대디아라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You'd better not look at 무엇을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을 언제 while you are walking 네가 걷고 있는 동안 그 표지판은 의미하는 거야. 네가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You'd better not look at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You had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 그다음에 접속사 while you are walking 네가 걷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써 있는 거야. That's interesting, but why? 그거 참 흥미롭구나. 그런데 왜? Why 뒤에 생략된 말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that's interesting 대시 가리키는 거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interesting, interested가 못 오는 이유, interesting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 Okay, 그래서 you can bump into people and there are many cars around here. It's so dangerous. Okay, 그래서 너는 부딪힐 수도 있다, 사람들과. 그리고 there are many cars around here. 이 근처에는 차가 많다. It's so dangerous.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Okay, 그래서 can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서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충돌하다, 무엇무엇과 충돌하다, 수거, bump into. 그 다음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인 이유. 그 다음에 이 근처에라는 표현 around here. 그 다음 it's so dangerous. 그것은 매우 위험하던데 it이 가리키는 거. Now I see. 이제 나는 알겠다. 이제 나는 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이제 나는 이해가 된다. 알겠다. 자, 그래서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을 때, What does the sign mean? 이런 식으로. 네가 한말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mean?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그 표지판은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sign mean? The sign은 나만 길어봤자 is니까.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sign mean? 표지판 무슨 뜻이야? 그래서 is는 the sign 대신 왔죠, 당연히. The sign means 그 표지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겉 만드는 that과 목적어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It means you'd better not look at 네가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너의 스마트폰을 언제 네가 걸어 다니고 있는 동안. 자, while 얘기한 적 있습니다. 주요 문법으로서 while의 뜻이 뭐뭐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인데 while은 하나의 while이란 접속사. 접속사면 당연히 누가다 두번 등장하죠.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한다 이런 식인데 요 표현 요거 진행형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요렇게 진행형 시제가 있죠. While you walk가 아니고 while you are walking 네가 걸어 다니는 중인 동안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자, you should not look at 같은 표현이고요. You must not look at 비슷한 표현이고요.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이죠. 뭐뭐를 찾다는 뭐였어요? 뭐뭐를 찾다 look for였죠. 뭐뭐를 찾다는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고. 뭐뭐를 돌보다는 또 뭐였습니까? 뭐뭐를 돌보다 look after였죠.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다. Look after, 돌보다. Look for, 찾다.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있는지 찾다. Look at, 뭐뭐를 쳐다보다. 여기 look at이니까, you'd better not look at이니까, 너는 쳐다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Your smartphone을 언제? While you are walking. 네가 걸어 다니는 동안. That's interesting. 그것은 흥미롭구나.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the sign 대신 왔죠. The sign is interesting. 그 표지판은 흥미롭구나. But 그러나 왜? 자, 왜 스마트폰을 걸어 다니는 동안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why 뒤에 생략된 말은 why shouldn't I look at 하면 되겠네요. Why should I look at
my smartphone while I am walking. 이 생각했죠. 꽤나 긴 말이 생각했죠. But why shouldn't I look at my smartphone while I'm walking? 지금 이 여자애는 걸어 다니는 동안 스마트폰을 왜 내가 봐서는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Why shouldn't I look at my smartphone while I'm walking? 내가 걸어 다니는 동안 왜 shouldn't I look at?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스마트폰을.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참 답답해 할 만도 한데 You can bump into people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너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There are many cars 차가 많아 around here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는 It's so dangerous 그것은 매우 위험해. 자, 그래서 K는 지금 요거 너는 부딪힐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죠. You are able to bump into가 안 된단 말이야. Be able to 안 되고요. 능력 아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하는 요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May I? 뭐 Can you help me? Can I help you? 허락도 아니야. 여기서 뭐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너는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써도 돼. 가능성, 능력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o 아니고요. 요청, can you help me 할때 can 아니기 때문에 요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허락도 아니야. 능력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가능성.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기 때문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기 때문에 여기에 can은 may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You may bump into. 너는 부딪힐 수도 있어. may의 두 가지 뜻 혹시 있진 않았겠죠. May I go home now? 제가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허락도 있고요.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었죠. 그 중에 가능성이기 때문에 You may bump into. 너는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You can bump into. 너는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과.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보면 제대로 주변 인지가 안 되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첫 번째 이유, you may bump into people.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and there are many cars around here. 이 근처에는 많은 차들이 있다. 자, many. 당연히, a lot of 문화, lots of으로 바꿔 쓸 수는 있겠죠. There are a lot of cars. 그다음에 이 근처에 라는 표현은 around라는 전치사 쓰면 되겠죠. Around here. 이 근처에는. 그 다음,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했는데, 그것은 뭐 대신 왔다? 네가 걸어 다니는 동안 너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요거, it은 뭐 대신 왔다? Looking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is so dangerous 대신 왔죠. 그래서 it은 Looking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is very dangerous. So dangerous. 네가 걸어 while you are walking 하는 동안 looking at your smartphone 하는 것. 만약에 뭐 당연히 to look at도 될 겁니다. To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is so dangerous. 걸어 다니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첫 번째 이유,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 차가 많다. Now, 이제야 나는, 여기 C는 보다가 아니고요. 뭐 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Now I understand로 바꿔 쓸수 있고요. Understand 정도는 쓸줄 아시죠? Now I understand. 이제야 나는 이해가 되고 알아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세히 살펴보겠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남자애랑 여자애가 아무래도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떤 표지판을 봤는데 남자애는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여자애는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애가 먼저 What does the sign mean? 표지판 무슨 뜻이야?
Need a sign means 의미한다. You'd better not look at 이거의 주요 표현. 너는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 뭘? Your smartphone을 언제? While you were walking. 네가 걸어 다니는 동안. That's interesting. 그 표현판 참 흥미롭구나. But why shouldn't I look at my smartphone while I am walking? 왜 걸어 다니는 동안 스마트폰 보면 왜안 되는데? 첫 번째 you may bump into, you can bump into people. 두 번째 you and there are many cars around here. 차도 많아. 그래서 looking at your smartphone is very dangerous, so dangerous. 그래서 걸어 다니는 동안 스마트폰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해. 이제야 나는 이해가 된다. 나 이제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자애가 먼저 얘기하면 여자애가 그래서 그 표지판 무슨 뜻이야? 라는 의미 묻기 표현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What does the sign mean? What does the sign mean? 그랬더니 남자애가 얘기하죠. 그것은 의미한다. 네가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거의 주요 표현. 네가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무엇을? 너의 스마트폰을 언제? 네가 걸어 다니는 동안.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의미한다. The sign means, it means that you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이죠. You'd better not look at, you'd better not look at that. You'd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접속사 동안이란 뜻의 접속사 while you are walking. Okay, it means that you'd better not look at. 중요 표현이죠. 너는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 무엇을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이거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네가 걸어 다니는 동안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예,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예. It means that you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그거 흥미롭구나. 그러나 왜? 왜안 되는데? Why shouldn't I look at my smartphone while I'm walking? Why shouldn't I look at? 왜 보면 안 되는데? 라는 표현이었죠. 오케이, 이거야 두 개가 버렸네. 그래서 That's interesting, but why shouldn't I look at my smartphone? That's interesting, but why?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너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과. 그리고 뭐가 있다 표현이죠. 근데 여러 개가 있죠. 많은 차들이 있다. 어디에? 이 근처에. 그 다음에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이 좀긴거 대신 왔죠. 그거 뭐 네가 걸어 다니는 동안 너의 스마트폰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를 그것은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로 줄여놨죠. 암만 길어봤자 해서. 그래서 너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의 조동사 can, may. You may bump into, you can bump into people. You can bump into people and 여러 개가 있다. Many cars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many cars. 어디에? Around here. 그래서 looking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is so dangerous. It's so dangerous. You can bump into people, and there are many cars around here. It's so dangerous. Okay, 그래서 이제 나는 이해가 된다. Now I see. Now I see. 맞습니까?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conversation A부터는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